네, 오늘의 시그널은 제우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네. 강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이 부활은 약간은 뭐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로봇 시장이 갑자기 개화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무슨 지금 코인 시장의 회복 때문에 이렇게 가진 않았죠. 코인 시장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코인에서 돈이 뭐뭐 상방 저기 몇년 전에 비해서 얼마가 무슨 조단이가 빠져나갔다. 요즘에 무슨 뭐 가지어 외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 회복되지 않았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뜬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 있겠죠. 물론 컴퓨터 근데 PC 시장은 지금 수요가 안 좋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PC를 안 사니까요. 근데 뭐, 뭐 때문에 떴느냐?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엔비디아 의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PC방 사장님들이, 아니, 손님도 없는데, 어차피 영업도 못하는데, PC방 그 50대, 100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더리움 채굴해야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카드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랐는데,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회수가 되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 내려갔죠. 거기서 원래 지지부진하고 있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뭐, 다른 것이 다 똑같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랩 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세계 최고의 1, 2등 하는 지금 반도체 장비회사들은 20개월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만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 뭐, 챗 GPT에서 그런 것들이, 특히 채 GPT죠. 채 GPT가 뜨면서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그래픽카드 GPU들이 강력하게 필요하, 필요로 하는 지금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제우스라는 종목, 제우스는 이제 원래는 반도체 종목인데, 자 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 반도체 종목이죠. 근데 지금 로봇 챗 GPT에 엮여 있잖아요. 인공지능, 광의의 로봇이잖아요 AI도.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우스는 지금 원래는 반도체에서 세정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기죠. 노광이라던가 뭐, 이런 지금 그 식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 세정은, 그러니까 세정은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몸을 샤워할 때 계속 구석구석 씻듯이 씻고 또씻 얼굴 씻고 머리 씻다가 발 씻다가 계속 씻죠. 세정도 똑같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씻어야 돼요. 노광하고 씻고 노광 전에도 씻고. 왜냐면 계속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반도체는 완전 민감하지 않습니까? 식각하고 가루 날린 것도 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정은 약간 보조적인, 우리 치과 치료를 생각해 보세요. 충치 치료 한 다음에 옆에서 간호사 보고 물쏘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쏘한번 쏴주세요. 칙칙. 그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지금 약간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지고 있죠. 후공정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중국의 세정 장비의 배치 타입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정이 수율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저기, 불량률이 높아지고 돈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싱글 타입이라, 싱글 타입 세정은 낱장으로 처리하는 거고 배치 타입은 복수의 기판을 함께 제거하는 건데 중국이 이제 기술력을 올려서 한 장씩 낱장으로 깨끗이 처리하는 거는 이제 올라왔어요. 자기네 걸로 하는데 아직도 복수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건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우스 걸 쓰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엔비디아가 반도체 쪽에서 이더리움 채굴로 떴다가 그게 졌다가 인공지능으로 다시 떴듯이 지금 이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면서 일본 로봇업체 상쿄의 디스플레이 반송형 로봇을 수입해서 했던 그 90, 96년부터 했던 그 로봇 사업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엮이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는 뭐를 하고 있냐? 우리 사실 뭐 애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대형 로봇들 그런 거는 이미 성숙화된 거예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이 뜨겁게 가는 것들이 우리가 애국가, 애국가 뭐 요즘에 보지도 않, 않으시지만 바, 봐야 되긴 합니다. 옛날에 공중파를 볼때 항상 봤어요. 그렇죠. 공중파 볼때 애국가 나오면 큰 무슨 공장에서 막팍 막 튀기면서 로봇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튀기면서. 그런 로봇들이 이미 성숙한 시장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로봇들은 FMB에서 활약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죠. 그럼 얘네는 뭐를, 뭐를 하느냐? 상대적으로 소형화된 로봇입니다. 6축 관절 로봇인데, 킬로그램이 5kg에서 7kg이고요. 스카라라는 로봇이 있는데, 1에서 4kg, 델타가 3kg이에요. 가벼운 무게,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적용됐냐면, 회사가, 이 회사가 개발한 컨베이 트래킹 기술이나 제로가 접목된 이 시스템을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다가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이 FNEB에서 활약하는 협동 로봇이 아니라 얘네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건데 그 중에서 중소형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부분이죠. 반도체가 회복이 되는 이 더딘 이 순간에 로봇이라는 촉매제가 조금 더 빨리 오면 다른 일반 반도체 기업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마치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인 것처럼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우스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는 반도체용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인데요.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SM과 지금 그 저기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2년 동안 이그 여기 갇혀 있다가 포텐을 터트려 버렸죠 이미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올라온 폭과 위에서 다시 올라온 폭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게 무슨 공개모습 소식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나왔겠죠 이미 시장은 미스터마켓이 이미 움직인 겁니다 sm도 마찬가지죠 이때 샀으면 어땠, 어땠을까 또 후회하겠죠 이미 지금 여기서 사면은 변동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우스 보세요. 자 100%란 건 없는데 밑에서 이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수렴을 2년 동안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수렴명이 폭발하면 또 SM과 아우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 기... 어, 기대 단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디의 확률에 베팅을 어, 어느 시기의 확률에 베팅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수렴형이 나올 때 그것도 이제 하락해서 수렴형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상승한 다음에 수렴형일 때 베팅을 해야지 그게 먹을 게 있지 이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미 상황이 끝나면 오스테인플란트나 SM처럼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술 마시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수렴형에서 사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우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